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시장은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렇게 길게 보면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 경기 민감주나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며 내 종목은 좀 안 가는 것 같다라고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시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참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희맞추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이 지수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 키맞추기가 일어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좀 상승하게 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가격 전략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바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고 채팅도 참여하시면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주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여러분이 전화를 벌써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천천히 한 분씩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전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S5일이요. S5일.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5만 6천 원에 10%요. 15만 6천 원에 10% 비중입니다. 네. S5일 이제 요즘에 국제유가 가격 오르면서 많이 반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워낙 오래전에 매수하셨었나 봐요. 네. 몇 년 됐어요, 지금.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까지 올지 어떻게 하면 네, 좋을지. 그래서 지금 답답해서 지금 아주 그냥 기다리다 전화해봤어요. 그러게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지한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네. 아우, 대단하시. 10년 넘게 보유하셨다, 그렇죠? 네, 예, 예. 아, 진짜 제가 그 똑심이 아니, 한번 진짜... 사가지고 조금 이익 보고는 안 사야 되는데, 그 돈, 그 매니저가 이거 또 사자고 해가지고. 야, 일단은 제가, 시장님 똑심에 일단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아, 이거 2011년도니까. 네네. 딱 10년 들고 있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하신데. 네네. 뚝심은 대단하신데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네. 주식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2011년도에 최고 고점을 찍을 때 사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S-OIL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유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네. 석유 정제 쪽으로 보면 우리가 뭐 SK이노베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석유 정제 업체들이 있지만 S-OIL이 이 정제 마진에 관련돼 있는 영업이익이 가장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네네.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급격히 좋아지고. 네. 정제 마진이 떨어지면 영업이 급격히 나빠지는 모든 이 석유화학 관련된 업종 중에서 S-OIL이 가장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맞아요. 유가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떨까요? 네.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면 정제 마진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1년도 이렇게 고점을 찍을 때는 아마 유가가 막 100불 이상 올라가고 이럴 때니까 엄청 올랐어요. 네, 그때 이제 올랐다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유가는 계속해서 급락했고 특히 코로나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는. 마이너스까지 갔다 갔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어려워졌다가 최근 이제 유가 다시 반등을 주면서 60불대에 올라서면서 네.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S-OIL을 보면 이번에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저점을 찍으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모양은 좋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이제 점점 반등을 주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아래쪽에서 이익 구조가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S-OIL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가가 일부 조정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좀 눌려져도 아마 5월 달에 이 오펙에서 하루에 50만 배럴 정도 증산한다는 것 때문에 유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데 그 이후에도 유가는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회복과 관련돼 있어서 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아무리 지금 현재 경기가 회복되고 유가가 좀 좋아진다 해도 예전처럼 유가가 100불 이렇게 넘어가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유가가 70불 정도에 넘어가면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의 셰일 가스 업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생산을 증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70불 정도 오면은 어느 정도 고점에 닿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60불에서 50불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네. 10불 정도 여유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유가가 한 70불 정도 될 때까지 들고 간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고 유가가 네. 한 70불 정도 오면 아마 이 종목이 한 12만에서 13만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아이. 많이 올라가면. 아니,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13만 7천 원까지 갔는데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12만 원 위에 오면 네네. 15만 6천 원 본전을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네네. 파세요. 아셨죠? 네네. 네. 유가는 그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는 유가 가격 보면서 이 종목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보유하셨는데 꼭 이제 손실폭 줄이시고 수익 실현하시면서 종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네, 야스고요. 야스, 매수가 예.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가 16,000원이고 비중은 15%입니다. 16,000원에 15%. 오늘 이 종목이 네. 6%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네. 16,000원이시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사실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시청자님도 또 오랫동안 보유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네. 네, 그래서 지금 손실폭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부터 이지한 이현님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16,000원이면 그래도 다른 분보다 그렇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니다, 그렇죠? 오래됐어요. 저기 대표님 이거 오래됐어요. 한 1년 넘었어요. 제가 산 지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고 사셨어요? 아, 내가 이게 OLED가 좋아지면 이게 같이 좋아진다 소리 듣고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OLED도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CD 관련된 있는 부분은 중국 업체들 때문에 상당히 안 좋다는 게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예. 대부분의 LCD 업체들이 OLED로 전환을 하거나 혹은 업종 변경을 했는데 막상 이제 OLED로 와서 그 후광을 좀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야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볼 때 지금 LCD에서 OLED로 넘어서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야스 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말은 LCD에서 OLED로 넘어오는 게 원활하지 않다 이렇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OLED로 막상 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없는데 야스는 일단 IT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업체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확 좋아지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오늘 급등하거나 최근에 그래도 하반 경기선 좀 다지는 이유는 최근에 LCD 관련돼 있는 쪽에서 중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업체들 일시적으로 그 후광을 좀 잊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사실은 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종목들 LCD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시적인 상승이 나올 때 어쨌든 간에 차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본전 회복했을 때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OLED를 후광을 입어서 갈 수 있는 업체는 굉장히 소수라고 보시고 이 종목 제가 봤을 때 16,000원 사신 가격까지는 이번 모멘텀으로 올라올 것 같거든요. 대신에 오면 최소한 비중을 15%잖아요, 지금. 10%는 본전에 바로 정리하시고요. 5%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오래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엄청 올라갈 수 있는 펀더멘탈 실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종목을 오래 가지고 갈 필요 없다. 이번에 디스플레이 모멘텀이 좀 불어서 아마 1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데 이럴 때 올라와서 본전 이상으로 회복되면 정리하는 개념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16,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어요?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 일부 축소하시고 나머지 비중만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아주 많이 상승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턴다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전자요. LG전자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거를 제가 쌀 때부터 그냥 한 평균 단가가 13만 2천 원인데 오, 네. 한 100% 정도를 올리겠는데 네. 지금 어떻게 돼? 더 갈 수 있나? 지금 8월이 되나 궁금하네요. 네, 매수가 13만 2천 원에 비중 100%로 봐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 이제 실적 발표 잘 나왔다고 오늘 계속 기사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까지 이지한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비중 지금 100%시세요? 네, 100% 지금 했는데요. 예. 일단은 선택이나 종목을 잘못 선정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비중 100%는 조금 무리다 그렇죠. 요 비중 100%를 계속 다 들고 가지 마시고 네. 중간중간에 조금 비중 조절을 하면서 길게 보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네, 장기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비중은 조금 조절하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최근에 상승폭이 좀 나왔고 모멘텀도 불었고 하는데 이슈는 일단 단발성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애플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지금 이제 휴대폰 철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단기적인 이슈가 이제 LG전자에 많이 들어온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기적으로는 등락폭이 아래 위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어떤 전장 부품 쪽이나 애플과 관련된 쪽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전기차와 관련된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애플카 여기지 않더라도 LG전자는 전기차와 관련된 있는 전장 부품 쪽으로 가면 상당한 장기적인 비전이 좀 보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몇 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LG전자를 한번 가지고 가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은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비중 100%시면 10%, 20%만 출렁거려도 못 견딥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13만 원에서도 매수 잘하셨잖아요. 17만 5천 원 있죠? 17만 5천 원이 오면 절반 정도는 청산하십시오. 절반 정도 청산하고 17만 5천 원에 절반 정도 청산하고 이 17만 5천 원은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 또 50%를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조금씩 계속 익재를 좀 하시고 나는 LG전자가 정말 좋아서 장기 투자로 가시겠다. 20% 정도 가져가시라고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에 이 단기 모멘텀이 꺼질 때마다 충격이 조금씩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고점에서 조금 팔고 충격이 올 때 저점에서 조금 매수하고 이런 전략 롤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LG전자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선자님 매수도 잘하셨고 좋은 종목 잘 가지고 계신데요. 비중이 100%라서 이제 좀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보기 전에 저희 문자 상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은요, 파미셀입니다. 매수가가 16,250원에 비중 25% 보내주셨는데요.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의약품 업종이라서 사실 지금 하락을 좀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도 1%대 반등 나오면서 좀 이제 추세를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파미셀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뭐 탱화에 전형적으로 엮인 업체고 여러 가지 테마에 많이 엮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 초에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테마에 의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펀더멘탈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어느 정도 버텨 본전이 올 거냐 혹은 주가가 상승전할 것이냐. 그러니까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다음 테마가 들어올 때까지는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거죠. 또다시 언젠가 테마가 엮여야 올라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파미셀이 엮였던 테마는 다시 들어오기 힘들다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 측면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업종은 제가 봤을 때 경기 회복 쪽으로 주가 그러니까 증시가 전환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은
어쨌든 간에 시국이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일단 경기 방어적인 측면 혹은 그 대안적인 측면으로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이 나온 이후에 경기 회복 쪽으로 접어들게 되면 업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춰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술적으로 일단 대응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이 종목 일단 지지세는 직전 저점 근처였던 14,000원 여기를 지수 놓는데 사실 여기를 제가 봤을 때는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수를 잡고 여기 이탈하면 일단 물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지금 올라오더라도 16,500원 요 라인을 좀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익절 매물대가 많이 나왔던데 16,500원 요 구간에서 위쪽에 18,000원 요 구간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16,500원에서 청산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가격대에 올라오면 청산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주시면요.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은요. 50입니다. 매수가가 5,930원에 비중 20%인데요. 이 50 종목이 미세먼지 관련주 그리고 마스크 이런 쪽이랑 또 엮이는 것 같아요. 일단 화학 업종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50도 역시 기술적으로 봐야 되고요. 전형이 테마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연관돼서 예전에 코로나19 때 급등락을 거치다가 원래는 이제 미세먼지나 황사 이쪽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공개 좀 안 좋죠. 공개 좀 안 좋고 어제 뉴스 예보에서 스모그 얘기가 또 나왔고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어쨌든 기술적으로 딱 보고 접근을 하시고 이런 종목을 거래를 하고 싶으면 일단 길목을 지켰다가 그러니까 미리를 매수해야죠. 적어도 일주일에 2주 전에 매수를 했다가 뉴스가 나왔을 때 청산한 전략으로 가야 되는 대부분은 이제 거꾸로 하죠. 뉴스가 나오면 사실 나왔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50은 일단 기초적으로 위쪽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게 5,100원부터고요. 5,100원부터 해서 위쪽으로 5,600원 요 라인까지는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돼서 주가가 강하게 치더라도 5,600원을 넘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하셨으면 순간적으로 목표 가격을 5,550원 정도 잡으시는데 그게 당일날 찍고 바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 5,500원에 빠르게 청산할 수 있는 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지금은 당장은 제가 봤을 때 봄철은 어쨌든 이 테마가 형성되시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러니까 롤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4,6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0은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뉴스가 나오면 그때 청산해야 된다라고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코스모화학이고요. 매수가 12,927원에 비중 30%입니다. 이 코스모화학도 지금 오늘 3% 이상의 반등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특히 2차 전지 소재도 마찬가지고 순수화학도 마찬가지인데 흐름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모화학도 굉장히 그런 쪽에서 각광을 좀 받았고 주가가 좀 등락을 좀 보였는데 실적을 보시면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실적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모화학도 2차전지 소재부터 해서 화학 쪽에 대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작년 실적을 보시면은 3,500억 매출액 줄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지만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코로나19 이전의 시향에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코스모화학은 기대감은 항상 가지고 움직이는데 실적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작년 12월달 연말 연초에 급등한 이후에 숨고르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행보가 좀 이어진 박스권 등락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면서 중간중간에 차익 매물이 꽤 나왔는데 그걸 이제 해소하기 전까지는 하락 구간에서 아마 행보 구간으로 좀 넘어가서 시간 좀 걸릴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10,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위쪽에 12,600원 정도부터 그 위에 14,000원대까지는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쉽게 넘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12,600원부터 14,000원 요 구간에서 익지라는 관점으로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만약에 정말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최소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좀 확인해서 개선되는 부분을 보여야지만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은 기대보다 좀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증권이요. 삼성증권이요. 시청자님 혹시 TV 소리 조금 줄여서 저희 전화로만 대화하실게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43,000원에 7%예요. 43,000원에 7% 비중입니다. 오늘 증권업종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아직 조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비중이 네. 적어서 좀 다행이라서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2월 달 이때 연말에 사셨다 그렇죠? 연말 연초. 네. 전 최근에 이제 사셨으면은 굉장히 주식 보는 눈이 좋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렇죠? 네. 이전에 사 좀 올리셨다 그렇죠? 증권주는 사실 이제 연말에 대부분 이제 배당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증권주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작년 한 중반기 이후부터 실적이 좀 굉장히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증권주에서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신증권 이쪽에는 시가 배당률이 그 한 1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다가 이제 연초에 주가가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대로 미끄러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제 계속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증권주는 여기가 바닥일 개연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는 작년에 이미 확인을 했고요. 결국에 이제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보면 이제 경기 회복 쪽으로 완연하게 좀 넘어가는 구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작년처럼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있고 여전히 이 수익 구조는 증권업종은 작년 이후에 계속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중장기적인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겠더라 하더라도 중기적인 이상 관점으로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대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지켜보시다가 고점 돌파를 좀 서서히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증권 계속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뭐 여기까지 보유하셨으니까 뭐 직전 저점이었던 36,000원 여기를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어차피 지금 이제 몇 달 보유하셨고 어려운 구간은 좀 지났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 47,000원인데 요 종목은 5만 원까지 한번 보자. 아래쪽에 지지선은 직전 저점 잡으시고 목표 가격 5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이 9만 원이에요? 5만 원요, 5만 원. 5만 원?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네,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목표가 5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가져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증권업종 앞으로도 좀 좋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예,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6,500원에 30%. 36,500원에 30% 비중입니다. 이 태양광 관련한 종목이죠. 그리고 친환경 주들이 기대보다 너무 좀 느리게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가지고 계시면서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은 좋은 종목인데 이 종목이 오히려 그냥 테마에 안 엮였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 물론 이제 ESS가 가장 이제 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작년부터 그렇게 좀 좋아질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저점 좀 찍었고 매출액이 한 4천억대, 영업이익이 한 80억대, 90억대 정도까지 줄었다가 그다음 이제 턴어라운드로 해서 올해는 매출액이 한 5,500억, 5,600억까지, 그다음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한 300억까지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그 전 때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펀더멘탈로 보면 주가가 좀 상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정부 정책 관련주나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된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다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테마에 엮였고 그 기대감으로 반짝 상승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다 부담으로 남는 거죠. 그 반짝 상승했던 구간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대거 쏟아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 위쪽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42,500원 위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은 일단 같은 이 친환경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일단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언제 턴어라운드 그러면 주가가 할 거냐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1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서부터 이 종목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책이나 테마 관련된 부분으로 옮기겠다면 시장 자체가 실적 강세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서부터 이 종목은 아마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견뎌야 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 던지긴 아깝고요. 네네. 견디는 전략으로 좀 가야 되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번에 직전에 이제 하락했던 지지선 3만 원 정도, 여기 3만 원 좀 지지선 잡으시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4만 2천 원, 여기 4만 2천 5백 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1차적으로 상승했을 때 직전에 매물대에서 아마 매도 압박이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매물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난 좀 짧은 관점으로 보고 이 종목을 일단 정리해야 되겠다 하면 목표 가격은 42,500원 잡으시고 아래쪽 지지선은 3만 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상승하는 시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 발표 시점 이후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종목 좋은 종목인데도 테마로 엮이면서 오히려 더 못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목표가 4만 5천 원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이렇게 궁금한 점 전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혹 전화 주시고 다시 저희가 이렇게 전화 드렸을 때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보내주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은 보락입니다. 매수가가 2,580원에 비중 20%인데요. 이 종목이 원료의약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이제 중소형 종목이고 이런 종목 이제 접근하실 때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잘 보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종목이 어떤 모멘텀으로 단기간에 주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죠. 이 종목 이제 펀더멘탈 실적 좀 보시면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억 중반대 매출, 영업이익은 5억, 6억, 뭐 한 10억 왔다 갔다.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업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싸지 않다. 가격만 싸지 주가는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신다면 이런 종목은 접근을 가급적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사셨던 가격대가 거의 매물의 중간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물이 최고 많이 이제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밀렸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매수했던 개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계속 매수한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에 주가가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 매도하겠다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개인들 매물 물량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6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올라오는 건 역시 이제 또 테마 엮여야 되겠죠. 엮여야 올라올 수 있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번에 찍었던 저점 2,0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2,600원. 결국 이제 이 목표 가격은 어떻게 오냐면 청산이 중요한데. 이 종목은 당일날 급등했다가 바로 거의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승한 이후에 거의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 꼬리에서 과감하게 청산을 하지 않으면 다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테마가 엮여서 한번 크게 상승을 할 때 2,600원 위로 오면 그냥 당일날 바로 청산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락 같은 종목은 2,600원을 목표가로 아주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면 바로 그 즉시 매도해서 청산하는 전략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저희 채팅 상담 보겠습니다. AP 위성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6,000원이고 비중이 10%입니다. 지금 뭐 손실이 크진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 AP 위성이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사실 한번 급등이 나오고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대응 전략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항공 우주 테마가 엮였죠, 올해. 엮이면서 주가 한번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 항공 우주 테마 관련된 부분에서, 테마가 잘 엮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AP위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매출액이 어느 정도 조금씩 그 400억 초반대에서 400억 후반대 500억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조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특별하게 부품 발주의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좋아진다거나 단기적인 테마 모멘텀을 제외하고 그렇게 주가를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알고 계신 것처럼 올초에 항공 우주 테마 이렇게 때 굉장히 크게 올랐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상승한 이후에 주가는 상당 부분 이제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이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냐는 사실 이전에 워낙 많은 매물들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격 조정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까지 감안을 하면 조정은 상당히 길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일단 지지선은 13,600원 여기 정도를 지수는 좀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매물대가 위쪽에 강하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목표 가격은 17,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기업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17,000원대의 목표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짧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채팅으로 보내주신 상담이고요. 종목은 CS윈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72,650원에 비중 10%입니다. 그래도 지금 수익 구간이세요. 이 종목을 좀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 주가가 힘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약수익 구간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예, 그 CS윈드도 마찬가지인데요. 테마에 엮였던 종목이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하게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정부 정책과 연관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강한 테마가 좀 형성됐는데 이 종목도 만약에 테마에 형성되지 않았으면 주가가 이렇게 미끄러지진 않죠. 물론 이제 올라가지도 않았겠지만 펀더멘탈을 보시면 매출액은 이 종목은 다른 그래도 시점은 테마보다는 낮습니다. 매출액도 지금 현재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9,600억대 매출, 올해는 1조 2천억 정도까지 매출액 잘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300억대에서 600억, 작년에 이제 한 1천억 정도, 올해는 한 1,250억. 사실 뭐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게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 펀더멘탈로 보면 그게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 기업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가를 가지고 PR을 보면 한 87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나쁘다기보다는 주가가 너무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작년에 6, 7월 달에 불과 이제 한 34,000원대에서 그 위로 이제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뭐 큰 폭으로 올랐죠. 지금은 이제 하락 중인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보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찍었던 저점에서 56,000원대 여기 저점으로 잡고 아래쪽에 보면은 일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 이제 방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반등을 줬을 때 아직까지 손바뀌면 있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이나 혹은 가격 조정 일부가 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예전에 형성됐던 테마를 가지고 주가를 높게 잡으면 상당히 고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낮추시고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목표 가격은 위쪽에 95,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 장기적으로 오래 보겠다 하면 위쪽에 이제 목표 가격을 12만 원 정도까지 상향시킬 수 있는데 여기는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아래쪽에 지지선 56,000원, 목표 가격 1차 9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은 56,000원, 목표가 95,000원까지 봐주셨습니다. 이 기업도 괜찮은데 너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신세계고요. 매수가 273,000원에 비중 5%입니다. 이 종목은 좀 짧게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신세계는 걱정하지 말고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경기회복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고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소비주들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를 하시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268,000원 요거 최근에 찍었던 저점 잡으시고 대신 이제 보유 기간을 좀 길게 잡으세요. 그러니까 짧게
직접 목표가까지 짧은 대응을 하지 마시고 지지선은 26만 8천 원, 목표 가격은 35만 원까지 좀 길게 잡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계속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40% 상승하고 있고요. 3,139.55포인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3,100선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5거래일째 상승하는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봉상의 흐름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강했었다가요. 장 중에 좀 주춤했었는데 역시 다시 고개 들어 올리면서 이런 흐름을 며칠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종가 부근에서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게도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줍니다. 3,006억 원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이 매도로 전환이 됩니다. 3,381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또 매도세입니다. 2,820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도 오늘은 0.35%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85,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70% 상승하면서 14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1%대 조정을 받습니다. 어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1.03% 오늘은 쉬어가면서 38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권, LG화학도 0.12%로 약보합권이고 81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는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고요. 어제 많이 급등했던 카카오만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0.37% 조정받으면서 54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59% 상승, 766,000원이고 현대차가 0.22%, 그리고 셀트리온이 0.99% 상승하죠. 삼성 SDI가 1.71% 상승하면서 65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973.34포인트입니다. 오늘 0.49%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그 이상으로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4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분봉상의 흐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장 초반보다 장 중에 강했는데요. 계속해서 그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970선대 지지받으면서 974, 973 그 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971포인트까지도 장 중에 잠깐 내려갔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들어와주고요. 다시 기관이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이 141억 원 담아주고 외국인이 557억 원 사졌습니다. 개인들은 672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역시 오늘도 혼조세 뛰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엇글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1% 상승하고요. 127,800원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반면에 0.14% 조정 나오면서 14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0.88% 조정 나오면서 32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오늘 강하죠? 2.83% 대부분의 게임주들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데 카카오게임즈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5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가 0.28% 상승하면서 35,4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네, 시젠이 오늘 코로나19 4차 유행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진단키트주가 부각을 받습니다. 7.36% 상승하면서 14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SK 머티리얼즈가 2.24% 조정 나오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0.48%, 스튜디오 드래곤 4%대 강세 나오고요. CJ E&M은 0.14% 조정 받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체크하면서 시장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위원님? 네,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난 3월 26일 이후에 3월 31일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3월 31일도 분기 마감 리밸런싱 동시호가에서 나온 물량을 제외하면 사실상 매수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9거래일 연속 2조 5천억이 넘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매수세도 강하지만 유입된 물량도 작지 않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가. 하지만 우리 시장을 보시면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올라와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중 등락에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폭의 상승을 이어가거나 혹은 하락하면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특정 경기 회복과 관련되는 몇 종목을 제외하고 IT 섹터에서 반도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더 이제 좋지 못하는데,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철강, 기계, 건설 등 경기 민감했던 종목들이 상승을 좀 이끌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소비재라든지 외국인들이 관심 가진 종목 쪽으로 매개 옮겨가고 있는데, 주도주만 선택적으로 계속해서 순환해서 오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이런 관점을 좀 보신다면 지금이 외국인의 매집을 볼 때 거의 작년 한 10월 말 11월 초 정도 거의 조정의 막바지라고 보신다면 반드시 주도주로 좀 축약해서 경기 회복 관련되어 있는 종목 혹은 IT에서 반도체 등 레벨업 되는 섹터 일부만 선택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도주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저희 그러면요, 마감된 지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137.41포인트 마감이 됐습니다. 0.33% 상승했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47% 상승한 973.19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8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도 3원 30전 내려갑니다. 1116원 30전에 마감이 되면서 1120원 자리도 이탈을 하게 되는 상황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항상 확인해 보면서 시장 잘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마감된 뉴스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또 확인해 볼게요. 세아베스티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700원에 비중 20%인데요. 철강금속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서 이 종목도 상승을 했습니다. 매수가를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아주 정방형으로 쭉 잘 가고 있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아베스티 스틸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굉장히 매수도 잘하셨고요. 주식을 보는 눈도 상당히 높으시네.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폭발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철강 업종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본다면 작년 연말 이후에 제가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세아베스틸도 마찬가지고요. 철강주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조정은 들어오겠지만 일단 작년 4분기에 이미 철강 제품 가격이 일부 인상이 되었고 지금 현재 1분기에 후판 가격을 포함해서 또 철강 가격,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 철강 제품을 이제 철강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상당히 종목을 보실 눈이 있는 건데 중간중간에 위기가 많았죠. 뭐냐면 한 보름 전, 한 달 전부터 해서 철강 가격이 인하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춘절 이후, 그러니까 전인대 이후에 생각했던 것만큼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아서 철강 업체들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뉴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인들이 철강 종목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미국발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중국발 기사도 오버로 지금 어느 정도 규정이 지어지면서 그때 이제 매도하신 분들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철강 종목 중에서 이제 소형 종목인데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종목은 매수 가격이 낮지만 지금은 이제 매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아마도 대부분의 철강 종목들이 지금 이제 신고가 근처에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2주 신고가에서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아래쪽에 워낙 있기 때문에 뭐 지지선은 익절 라인은 16,700원 이탈되면 조금 일부 익절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목표 가격은 2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도 잘하셨고 또 좋은 종목도 잘 찾으셨고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 수익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상담 보내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BGF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5,900원에 비중 15%. 오늘은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 것 같아요. BGF 이거 유통 관련주라서 이제 편의점 관련된 사업과도 연관이 있고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좀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서 계속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도 3% 이상 상승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이제 경기 회복되면서 소비주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상당히 실적이 좀 나빴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실적이 좀 턴아웃도 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도주 사이클을 보면 경기 회복과 관련된 기초 섹터들 뭐 화학이나 철강, 기계, 건설 이쪽이 좀 원종기였다면 그 다음 이제 바톤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순환매가 소비재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퍼시픽이나 화장품이나 혹은 롯데 실선 같은 음료 혹은 이제 BGF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되고 실제로 미국의 종목들 상승 사이클을 봐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이 턴아웃도 될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시고 목표 가격은 9,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6,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 들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자 목표가 9,0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은요. 모트렉스입니다. 매수가 7,000원에 비중이 17%입니다. 모트렉스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계속해서 뭐 완성차, 전기차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손실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송장비에서 조선 쪽에 굉장히 강했던 데 비해서 운송장비는 연초, 자동차는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일단 전방 산업 현대차나 기아차 쪽이 테마에 엮이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물을 많이 받아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 장비 쪽은 접근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방송에서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사이클이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자동차 부품 장비 업체 중에 70% 정도는 없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지원책에 나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전기차로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하나의 관건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종목들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트렉스는 작년에 이제 턴아라운드 하면서 조금씩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는 전기차 스마트카 그쪽으로 전환을 염두는 해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을 과사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전에 7,800원대 이상에서 대거 차익 매물이 두 번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펀드 물량들은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지선은 아래쪽에 조금 더 아래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은 4,8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아마도 지금 이제 고점권에서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6,9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트렉스까지 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1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특히나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수고해주신 이지한 의원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